안녕하세요. 달콤한 휴식을 선물하는 휴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크리에이트나 포토샵 등의 툴로 디지털 드로잉을 할 때 제가 많이 했던 실수 5가지를 알려드리려 해요. 완전 꿀팁 대방출이라 오늘은 꿀을 그려봤어요. 너무 유치하다고요? 네, 저도 알아요. 영상 마지막에 어떻게 그렸는지 타임랩스로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실수는 캔버스 크기와 해상도를 너무 작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프로크리에이트 입문하시는 분들이 그림에 픽셀이 고스란히 보여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픽셀 아트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캔버스 크기는 넉넉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픽셀에 대한 개념은 픽셀 아트 튜토리얼에서 한번 정리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초보자분들은 캔버스 크기가 얼마나 커야 넉넉하고 적당한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HD 화소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화소가 픽셀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보통 HD 화소, HD 해상도라고 들으면 고화질이라고 바로 인식을 하잖아요. 따라서 프로크리에이트로 작업을 할 때도 이 고화질이라 불리는 HD보다 큰 사이즈로 작업을 해야 그림의 픽셀이 덜 보입니다. HD 화소가 가로 1920픽셀에 세로 1080픽셀이니까 이것보다 훨씬 큰 2048픽셀 사이즈 정도가 그림을 그리기에 넉넉하고 적당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캔버스 생성할 때 보시면 아이패드의 스크린 사이즈인 2732픽셀에 2048픽셀이 기본으로 나와있죠. 이게 기본 사이즈니까 이것보다 작아지면 화질이 확 떨어져 보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여기서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픽셀 수가 많은 게 좋다고? 완전 크게 2만 픽셀로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캔버스 사이즈가 이렇게 너무 커지면 그만큼 픽셀 수가 늘어나고 용량도 커지기 때문에 아이패드에서 감당을 못할 뿐더러 브러쉬 사이즈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작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캔버스 최대 사이즈는 8000픽셀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는 점도 짚고 넘어갈게요. 한 가지 더!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작은 박스 안에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캔버스를 만들 수 있어요. PX 밑에 보시면 DPI가 있죠. 이게 도트 퍼 인치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1인치당 몇 개의 도트가 들어갈지 결정하는 단위입니다. 아니, 높은 PX 값만 입력하면 고화질 되는 거 아니었어? 이건 또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DPI는 그림을 프린터기로 출력할 때 출력할 종이의 인치당 점을 얼마나 많이 찍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최저 기본값은 72dpi인데요. 우리는 항상 300dpi로 설정해두도록 합시다. 그래야 사진처럼 깨끗한 화질의 출력물을 얻으실 수 있어요. 내가 프로크리에이트로 그린 그림을 출력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넉넉한 캔버스 사이즈와 300dpi로 설정하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실수는 병합 기능을 작업 초반부터 사용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아트에 입문을 하시면 레이어 개념을 익히고 그 편리함에 빠져서 신나게 많은 레이어를 만들게 되는데요. 레이어를 많이 만들다 보면 자꾸 합쳐서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병합 기능으로 하나로 합쳐버리면 바로 직전 작업으로 되돌리는 기능 이외에는 다시 레이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레이어를 다 병합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거품 밑에 나무결 모양을 수정하고 싶어요. 만약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었다면 거품을 신경 쓰지 않고 결 부분만 따로 수정을 할 수 있는데 레이어가 합쳐져 있으면 이 거품을 신경 쓰며 작업하느라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됩니다. 아마 프로크리에이트를 어느 정도 사용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작업 초반에 레이어를 병합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병합 기능을 최대한 사용하지 마시고 대신에 그룹 기능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레이어마다 이름을 정해서 역할을 지정하고 그룹으로 묶어두세요.
이렇게 하시면 깔끔하게 레이어 창을 정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병합 기능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병합 기능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유화처럼 레이어를 최대한 만들지 않고 작업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레이어가 많은 작업을 하실 경우 웬만하면 병합 기능을 최대한 피하는 방법을 익히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레이어 그룹 기능과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다른 튜토리얼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실수는 한 가지 브러쉬만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크로키라던가 펜드로잉처럼 심플한 라인으로 구성된 그림을 그리실 땐 당연히 한 가지의 브러쉬만 계속 사용하시는 게 맞는데요. 지금처럼 밀도가 있는 그림을 그리실 때는 다양한 브러쉬를 섞어서 사용하셔야 좀 더 자연스러운 손그림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이 그림도 만약에 에어브러쉬 한 종류만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다면 디지털 특유의 차갑고 단조로운 느낌이 났을 거예요. 이런 인공적인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적어도 세 종류 이상의 브러쉬를 섞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브러쉬를 직접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을 익히고 많이 실험해서 나만의 브러쉬를 많이 만들어 두시기를 추천드려요. 유료 브러쉬를 많이 사시는 것도 좋지만 커스터마이징 방법을 알고 계시면 구매한 브러쉬를 내 손맛에 맞게 약간씩 수정할 수 있게도 되고 그만큼 내가 가진 브러쉬의 종류가 늘어나겠죠. 많은 브러쉬를 사용할 줄 알게 되면 그만큼 작업의 퀄리티가 확 올라갑니다. 지금 이 그림은 제가 직접 커스터마이징한 에어브러쉬와 기본 에어브러쉬 3종을 섞어서 그렸어요. 저는 많을 때는 6가지도 섞어서 사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브러쉬를 다양하게 사용할수록 내 그림의 완성도도 올라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네 번째 실수는 그림을 계속 확대한 채로 그리는 것입니다. 디지털 아트에 막 입문을 하시면 손가락 두 개로 쉽게 그림을 확대할 수 있고 확대한 채로 그리는 게 너무 편해서 이 상태로 계속 그림을 한참 동안 그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전체를 멀리서 보면 불균형한 상태가 되어 있거나 어딘가 삐뚤어져 있는 걸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한번 했으면 반드시 전체를 확인하고 또다시 확대하기를 반복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전체를 자주 체크하지 않으면 그림의 밀도가 고르게 오르지 않고 그만큼 수정해야 할 부분이 생겼을 때 매우 골치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확대를 자주 하는 만큼 전체도 자주 확인하는 것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했던 실수는 그림을 저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프로크리에이트는 내가 마지막으로 작업한 지점을 자동으로 기억해주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가끔 큰 수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기울기를 수정하면 그림의 일부가 잘리는데 한참 작업하다 보니까 수정하기 전이 더 나은 것 같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장된 파일이 없으면 난처해지는 거죠. 그래서 큰 수정을 한다 싶을 땐 반드시 프로크리에이트 파일을 따로 저장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그린 그림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삭제하지 마세요. 저도 이 실수를 많이 해서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는데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림을 자꾸 삭제하시면 지금 내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그림이 늘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질 수 있어요. 정 마음에 안 들면 흑역사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꽁꽁 숨겨두시더라도 부디 영구 삭제는 하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못 그렸다고 생각했던 그림도 나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걸 늦게 깨달아서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내가 그린 그림을 꼭 다 저장해서 잘 보관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늘은 디지털 아트 생초보 시절에 자주 하는 흔한 실수 5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주 하고 후회하는 실수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선험자가 공유해주는 사례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제 실수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이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